본인이 아는 영화 중에 가장 긴 글자 수를 가진 영화 제목을 쓰세요. 부제까지 포함하는 건 인정해 드릴게요. 와, 엄청 길게 쓰는데? 그냥 모험이야. 나도 틀렸어, 내가 볼 때. 뭔지 모르겠다. 네. 자, 가겠습니다. 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문세현 씨, 정답입니다. 문세현 씨, 정답입니다. 진짜? 우와, 대박! 야, 마지막이, 마지막이. 마지막에 나 하나 먹네. 형 라면 먹어요, 맛있게. 문세현 씨, 라면 넣어주세요. 먹방을 보여주세요. 와. 와, 냄새! 와, 무슨 라면이요? 좀 식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뻑뻑하게 목에 딱 들어갈 때 여기도 이게 휘저어야 돼, 뚜껑이. 와, 저기 아저씨! 저희가 지금 예, 5시간 정도 걸려서 먹는 거거든요. 제발 저 혼자 좀 먹게 좀, 예. 아저씨! 예, 분명히 레크레이션 대역을 안 줬는데 왜 이분 옆에 있지? 이상하네. 아, 맞네? 데크레이션 내용을 안 줬는데 왜 갑자기. 야, 이거는 그냥. 야! 와, 정말 깔끔하게 먹는다. 와우. 그냥 삼킨 것 같은데? 어? 안 씹었어? 왜? 그냥 면 이렇게 들어갔어. 그냥 면 들어갔어. 야, 너무 오랜만에 먹었어. 와. 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게 먹는 거. 와우. 와, 이게 결국 내가 이긴 거다, 이거는. 맞아, 이거 마지막. 내가 이거, 이거 끝까지 봤다가. 야, 이게, 와,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라면이 최고다. 크으. 야. 와. 숯도 김이나? 와. 와. 야, 세훈이 형 그냥 젓가락질 네 번에 끝나는구나, 라면이. 야, 이거는 그냥. 야! 와. 와. 와, 와, 소리 봐. ASMR. 와, 아, 이 국물 저 마지막에 시원죠. 우와, 우와. 국물과 같이. 와,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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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바비야, 괜찮아? 바비야, 괜찮아? 뭐야? 와, 진짜. 감탄했어가 정말 맛있겠다. 아니, 이거 다른 건 몰라도 문세현 라면은 오늘 뜬다. 와, 진짜. 빼고만 이렇게. 깔끔하다. 와. 깔끔하다, 와. 와. 야, 박수가 나온다, 박수가 나와. 무사. 와, 무사.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기회가 옵니다. 잠자리 복불복은 취침 준비를 다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날도 좋은데 스스로 나가서 자. 안 추워 이제. 그래. 그럼 나 이번에 다 진 거야. 어? 아, 오늘은 정말 고단한 하루였다. 라면 만지고 있어. 라면. 오늘의 잠자리 복불복은 없습니다. 우와! 왜? 그럼 진짜 알아서 내보내는 거야? 우리끼리 싸워서? 오늘은 네. 저는 실내 취침. 오, 왜요? 왜 친절해요? 갑자기 왜 그러지?
오늘 여행 컨셉이 일요 명화 예. 투어였던 거 같아요. 명화 보나 보다. 마무리로 진짜요? 영화 한 편 정도는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이불 덮고 뭐, 이렇게 보여서 거? 자다가 스르륵 누구 잠들면 갑자기 또 삐! 삐! 자, 김동민 씨 나오세요. 자다 끌려나가고. 나도 이러고. 나중에 이러고. 나중에 내일 분명히 뭐 영화 다 안 보고 자면.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불고기 영화 내용 이런 거 아니야? 정확해, 정확해. 야, 이제 다 읽힌다. 시가 읽히네요. 오늘 준비된 영화는 아름다운 영상미를 자랑하는 추억의 명화. 포레스트. 바로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낚시하는 영화라고? 미치겠다. 몇 마리 잡았나 물어보게 돼. 그냥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그게 컨디션이 더 좋을 수 있어. 맞아. 영화 재밌게 보시라고. 주전부리 중입니다. 팝콘과 콜라도 준비했습니다. 오, 우와. 영화 즐겁게 보시고 내일 기관총이 울리면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캐러멜이다. 난 먹을 원래 핫도그 좋아하는데. 야, 또 콜라. MT 온 거 같아. 이렇게 야, 오랜만에 모르고 집에서 영화 보는 거 같아. 노먼! 많이 좀 스트레스 받았나 본데? 뭐야? 와, 짜증나, 짜증났어. 짜증나지. 아니,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네. 아저씨. 예? 영화 좀 보고. 아, 진짜 영화 한 명이 힘든 타입이네. 아, 동시상영 가시다가 왜 일로 들어와가지고. 다 먹었어. 안 먹어? 드세요. 어이구, 아, 계속 손이 가냐. 여기 또 있어. 이나 먹었더니 입이 달아. 입이 너무 달아요, 입이. 아우. 아들 둘 키우는 게 쉽지 않겠죠? 어우. 더워, 더워. 점점 야외 시청입니다.